우와!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언니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언니 저 진짜 사랑해요! 야! 오늘의 티켓츠! 전기스타로 출근하기! 제가 오늘은 전기차를 위해 이렇게 전기 머리띠 피카츄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차의 대표! 테슬라! 제가 방금 좀 타보고 느낀 점은 외관으로는 그냥 멋진 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에 있는 그런 깔끔함을 보고 뭔가 사고 싶어. 그럼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조사해온 걸 한번 슬쩍 컨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ESLA 테슬라. 정식 명칭은 테슬라 주식회사고요, 여러분. 근데 찾다 보니까 자동차 얘기보다 주식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뉴스건 기사건. 그래가지고 촬영일인 오늘 기준 599.04달러!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와우. 그리고 자동차 시트도 비건 레더, 인조 가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너무 고마워서 정말 진짜 그 옆에 계속 알짱거리겠대. 아까 그 일론 머스크가 세계 2위 부자래요. 세계 2위요? 그러면 진짜 하나 주셔도 되겠다. 제가 사실 옆에 차가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 진짜 테슬라님 얘기 들어보고 보니까 테슬라 차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에?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구독, 좋아요! 그러면 한번 나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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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님 혹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언니? 저는 그냥 언니 너무 괜찮아요. 이 차는 일단 테슬라 모델 3라는 중형 세단이고요. 일반 내연 기관 차랑 달리 이제 배기가스가 적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이제 배출도 적고 친환경 차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뭘까요? 아, 이거는 이제 테슬라 충전기인데요. 네. 이 220V 충전기가 있으면은 굳이 슈퍼차저에 가지 않아도 이제 220V 대지코 꼽아서 충전할 수 있어요. 대지코? 아, 그거? 네네, 220V 거기. 일반 가정용으로. 너무 좋은 차네요. 그럼 약간 충전은 조금. 그쵸, 조금 불편하죠. 딱 처음 봤을 때 무서웠거든요. 뭔가 단단하고. 차 이름이 궁금해요. 이 차 자체 이름은 아직 없고요. 머슬라? 죄송해요. 아, 별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지구를 위해 더 노력하라고 영차. 오늘 출근은 어디로 하시는지? 오늘 출근은 성수동에서 할 예정이고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 이제 출근을 해볼까요? 네. 들어갈게요. 짠! 안녕하세요. 들어왔어요. 얘 핸드폰 똑바로 놓으면 충전이 돼요. 아, 진짜요? 네. 야, 이게 진짜 좋은데요? 완전 드림카 됐다, 이거. 언니, 근데 회사에 지금 11시 37분인데 저희 아빠는 7시에 출근하시거든요. 지금 언니는 지금 12시가 돼도 출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대빵이신가 보세요. 맞아요. 출근 늦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출발할게요. 안전벨트 단디네요. 네. 지금 출발하는 건데 몰랐죠? 진짜 좋다. 지금 진짜 완전 부드러워요, 지금. 시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네, 그냥.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밟으면 가요? 네, 너무 조용하다. 네, 엄청 조용해요. 언니 운전할 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빨리 운전면허 따셔야죠. 전 한 30번 떨어질 것 같아요. 요즘 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뜩이나 전 공간 감각 지각력이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다 어려워하거든요, 운전 그런 걸. 네. 번복한 잘 가요. 앞으로 뒤로밖에 못 하는데. 아, 그러면 잘 하실 거예요. 그럼 출근할 때 보통 듣는 노래는 뭐가요? 아, 주로 이달의 소녀의 목소리. 진짜요? 오늘도 들었어요, 진짜 목소리. 버터플라이도 들었어요. 버터플라이 좋죠. 좋죠, 완전 좋죠. 다음에 출근할 때 이제 큐리오시티 들으시는 걸로. 하트하트도 들으세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이달의 노래는. 네. 다 들으셨대요. 다 들으셨답니다. 다 들으셨대요. 길을 잃었어, 근데. 길 잃으셨어요. 아이고, 저랑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 혼이 나가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하나 그러면 1분만 조용히 해드릴게요.
길 찾아. 저 그리고 추 입덕 영상도 봤어요. 아 진짜? 뭐 나오던가요? 아 그냥 귀여운 거 액기스로 모아서 나오더라고요. 오늘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회전입니다. 와 이 패드는 진짜 제가 아이패드 갖고 싶었는데 이걸로 사면 되겠다. 아이패드를 가지려고 차를 산다. 와 이 차가 막 다 보이네요. 진짜. 네. 이게 실시간으로 이 주변에 있는 차를 인식을 해서 카메라가 이 화면에 그대로 보여져요. 테슬라에서 나오는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 다 비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건 가죽이라서 동물 애호가들한테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완전 심플하고 부드럽고 좋은데요, 저는? 보기에도? 자율주행 가능하고. 그렇구나. 지금 자율주행을 제가 켜봤어요, 지금. 진짜요? 네, 하다가 꺼질 수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자율주행? 와, 자율주행! 와, 언니 그럼 자율주행 할 때 약간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이 차가 진짜 잘 나가요. 아, 우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언니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언니 저 진짜 사랑해요! 건치미소. 칭찬. 그러면 어디에 몇 퍼 남았다고 어디 떠요? 여기 27%. 어머 저 27%. 저는 100% 아니면 진짜 너무 불안해요. 핸드폰도. 이게 27%면은 그 저전력 모드 되나요? 저전력 모드는 안 돼요. 고속 충전기 있나요? 고속 충전기 있어요. 이제. 진짜요? 원래 슈퍼차저라는 테슬라 전용의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 네. 가면은 이제 0에서 100까지 충전하면은 18,000원 정도 나오고. 18,000원.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네. 220V로 계속 꽂아놓거든요. 그러면은 아, 회사 걸 네. 쓰겠다. 네. 어차피 제 돈이죠. 이게 정확히 계량은 안 해봤는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그래도 어? 훨씬 싸죠. 주유는 한번 하면 막 8만 원씩 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또 며칠 타고 다녀요? 날씨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한데 이 차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주행 거리가 한 350km 정도.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부산까지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 네.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차가 조용하니까 네. 사람들이 몰라요, 뒤에 차가 온다는 걸. 진짜요? 이게 방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엔진 소리가 없어서 전기차는 조용해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요? 맞아요. 아, 다 왔다, 내릴까요? 아, 여기서 언니는 이제 출근해요? 네, 여기 근처에서 출근하기 때문에 저는 네. 차를 여기 근처에다 대놓고 이제 출근할 예정이에요. 저는 퇴근이어서 한강 놀러 갈 거예요. 제가 좋겠다. 장난. 안녕, 모슬라. 네, 오늘 전기차 타고 출근하기 미션 성공! 스티커 주세요, 성공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전기차. 보여드리려고요? 네, 붙일게요. 따라단, 따라다단. 제가 전기차 테슬라를 탄 후기는요, 조용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좋고, 환경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멋들어진 그런 차라면, 테슬라도 드림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 추! 안녕!